안녕하세요. 오늘 2023년 1월 16일 월요일이에요. 저희가 다음 주는 설날이 있죠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고요. 오늘 올리고 다음 주 이제 설날 지내고 나서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지금 꽃, 노란 꽃 보이세요?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이면 몇번 보신 꽃이죠. 바로 페라리요. 제가 이걸 왜 오늘 보여드리냐면 페라리. 이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나무처럼 되죠. 이게 한 저희가 한 4년 정도 키운 거거든요. 이게 다 이렇게 나무처럼 저희 모주예요. 이게 다한 몸이거든요. 아이들이 저희 거 작은 건 보셨는데 크면 이렇게 나무처럼 커요. 그냥 딱 봐도 나무죠.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얘네들을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잘라서 모주로 다 자르기 전에 저희도 영상 남기고 나무 보여드리려고. 꽃이 이렇게 지어도 그냥 놔뒀었어요. 꽃이 너무 이뻐서. 이, 저희 이 농장 딱 들어오면 아주 추워도 이 꽃만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꽃대를 일부러 안 잘랐거든요. 꽃을 원래 잘라야지 잎에 더 좋은데 제가 안 잘랐어요. 1년 내내 이렇게 꽃볼수 있다는 건몇번 말씀드려서 알죠. 그리고 한 5도 밑으로만 안 떨어뜨리면 그렇게 뭐 추위에도 좀 강한 편이고, 근데 단지 꽃을 보고 싶다 하시면 10도 이상은 주셔야 이 꽃이 계속 이렇게 피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이번에 여기 이쪽 이농장 온실 그렇게 온도 높이 안 줬는데 피는 거 보면 낮에 따뜻하고 빛을 많이 받으면 그냥 이렇게 1년 내내 피는 것 같아요. 요거 잘라서 꽃병에 꽂으셔도 꽃이 한 2주는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싱싱하고 저희는 그냥 이 꽃을 잘라서 제가 가끔 꽃병에 꽂아 놓거든요. 이제 요거 삽목하시려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가지를 다 자를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제 삽목을 하려고 자르기 전에 이렇게 나무 된다는 거.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려서 이렇게 고목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작은 것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큰건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. 저희도 이거 꽤 이거 메꾸루 좀 많이 좀 있었는데 하도 팔라고 해서 팔아서 몇개없 남고 제가 이거는 절대 안 파는 아이예요, 지금은. 이렇게. 이게 아프리카 식물인 건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노란 화사하게 꽃도 보시고 이렇게 목질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볼. 굉장히 이게 목질 되면 진짜 단단해요. 일반 나무처럼 단단해요. 다 제가 한 몸으로 심은 거라 이렇게 완전 대물이죠, 대물. 말씀드렸듯이 페라리는 물 좋아하고요. 햇빛 좋은 곳에 이렇게 놔주시면 1년 내내 이렇게 노랗고 이쁜 꽃을 피우고요. 이 아이도 완전 대물이죠. 가지가 장난 아니죠. 제가 되게 오래 키운 거예요, 이 아이도. 근데 좀 이제 이거 영상 찍고 나면 이 아이들은 이발을 한번 할 거예요. 그럼 제가 또 나중에 어떻게 더 무성해졌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이제 돌아오는 설 명절 잘 맞이하시고요. 아직은 추워서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뭐 다육이들이 조금 자라다 다시 좀 정체기를 갖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. 이제 2월 3일인가가 입춘이래요. 이제 그거 지나고 애들 더좀 색깔 선명해지고 광택 많이 나면 또 다른 영상 올려드릴게요. 설날 잘 보내시고요. 반반다육농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